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리뷰는 아미 아마몬트사의 타란 샌드바이퍼입니다. 드디어 샌드바이퍼가 나왔네요. 작년에 이 제품 출시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비라이선스 제품일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 근데 진짜 타란 라이선스가 맞더라고. 제그 프레시전이라는 미국 업체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아미에서 생산을 한 제품인데 아미 제품 치고는 150달러라서 나름 고가의 제품인데 이거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350달러가 정가더라고. 그 가격에 팔리려나? 이게 홈페이지에서만 그 가격이고 다른 곳에서는 한 200달러 정도에서 판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아미 제품 치고는 나름 가격이 있는 편이지. 타란에서 이 제품을 처음 소개할 때 아무도 모르겠지만 투건 내셔널에서 이미 사용하고 검증된 총이라고 했었는데 실총은 노하우를 되게 많이 담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낮은 그립 세이프티도 그렇고 특히 컴펜세이터에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하던데 진짜 반동 억제가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실총이지만 실총은 SRO가 올라간 옵티커 슬라이드라서 에어소프트로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미에서 시제품이 공개되고 이게 제대로 작동될까 싶을 정도로 옵티컷이 되게 많이 돼 있었잖아요. 너는 작동 성능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지. 아무리 하이카파라도 저 정도 실린더 용적이면 너무 많이 줄어서 제대로 반동이 좀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품을 받고 제품을 작동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동이 나쁘지는 않았고 우선 외관을 보면 처음 시제품이 샴페인 골드라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는데 실제 제품이 출시되니까 실총의 짙은 브라운 색깔에 FD 색깔로 출시를 했더라고. 이건 소비자 의견을 잘 반영을 한 것 같아. 실총하고 비교하면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정도 금액대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총은 블랙 그립과 FD 그립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미 제품은 블랙 그립으로만 출시가 되었고 아미는 특유의 미세한 수작업 스티플링으로 재현을 했더라고. 아무튼 적당한 선에서 있는 걸 재현한 그런 제품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라이선스는 받고 재현을 했는데 똑같다고는 안 했다 뭐 그런 느낌? 이게 SRO는 오리지널은 또 장착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레플리카 SRO는 장착이 되고 또 코스타 RMR도 장착이 되던데 오리지널 SRO 같은 경우는 옵틱 플레이트에 장착 홀 위치도 다르고 옵틱 컷 홈 사이즈가 SRO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 기왕이면 SRO를 쓰고 싶기는 한데 오리지널을 가공해서 쓰긴 좀 그렇긴 하네요. 이거 분해해보니까 막상 실린더 용적이 그렇게 작진 않네요. 아 그리고 촬영 중에 보니까 R612처럼 일반 마운트 방식의 제품도 이게 스탠다드 버전으로 추가로 출시가 되었더라고. 이 실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SRO 높이가 살짝 높더라고. 적당한 선에서 타입을 하고 실린더 용적을 최대한 확보를 한 것 같아. 둥근면의 위쪽을 줄인 것이라 실제 줄어든 용적도 그렇게 작진 않은 것 같아. 챔버 쪽 구조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아웃바렐은 틸트가 되지 않는 타입이라서 챔버만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면 집탄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온도 테이프 한 장과 PCB에 붙이는 4열 절연 테이프를 붙이면 유격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이 정도면 뭐 이제 집탄 잡는 공식이네요. 이너바렐은 어때요? 컴펜세이터까지 연장이 돼 있던데. 아미 제품이 원래 순정 이너바렐이 황동이었는데 이 제품은 아노다이징된 알루미늄 바렐이더라고. 그리고 후폭고무는 T8용 후폭고무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건 T8과 커스텀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이 제품에도 적용을 한 것 같아. 아미의 R612 T8 커스텀 제품도 꽤 인기였었잖아요. T8 커스텀 제품은 해머그룹 부품들이 스틸인데 이 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연 합금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해머 두께가 얇아서 발사량이 늘어나면 보다시피 해머가 이렇게 금이 가거나 깨지기도 해. 맞아, 아미 제품들은 해머가 하나같이 다 깨지더라고요. 우리가 아미 제품을 정식 수입하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깨지는 이런 부분들은 스틸 파트로 교체를 하고 챔버 유격 작업도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해. 그럼 에어식스 커스텀으로 판매가 되겠네요.
매거진의 용량은 아미탄창과 마루이탄창 둘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거진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미 제품이 마루이 탄창보다는 탄창 용량이나 출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츠에서 아미 제품들을 꽤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형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내 오픈 건이 아미 R607을 베이스로 세팅을 한 거잖아. 그 총이 발사수가 7만 발이 넘는 동안 분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진짜 내구성 하나는 끝내주네요. 물론 해머나 시어 등 일부 부품은 스틸 파트로 교체를 한 거지만 옵션 제품들과 궁합도 괜찮아서 세팅도 굉장히 수월하겠어. 샌드바이퍼는 총을 구입하고 포폭고무 교체하고 챔버 유격 잡은 거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 해도 집탄이 충분히 좋고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작동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 특히 탄창은 밸브 형상이 기존 하이카파 밸브들보다 크기도 크고 밸브 눌릴 양도 많아서 가스 분출량이 많아져서 작동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아미 스탠밸브가 장착된 매거진들이 되게 좋은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할 때 탄창과 밸브도 추가적으로 같이 들어오려고 해요. 물론 제품 금액을 생각하면 실총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제품 품질일 수도 있어. 이 금액대에 기본 메탈 슬라이드의 작동성 괜찮고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내구성도 괜찮아. 마지막으로 옵틱 레디 슬라이드의 샌드바이퍼는 이 제품이 유리하기 때문에 나름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 그럼 전체적으로 T8 커스텀처럼 챔버 유격 작업, 스틸 해머, 스틸 시어로 교체하면 꽤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기는 해요. 마루이 제품을 선호하는 너 입장에서는 어떤 것 같아? 사실 예전 아미 제품들은 쓸만한 수준이 아니었는데 신제품 라인업들은 진짜 성능이 좋아서 생각보다 좀 놀라긴 했어요. VFC 제품들이 이제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미도 가능성을 보자면 특히 하이카파류에서는 이 가성비를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렌즈에 매치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미 하이카파 제품들을 사용 중이기도 하고. 아미 하이카파는 일단 한 자루 사면 여러 자루를 구입하기 마련인데 그만큼 작동성이나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저는 적당한 금액대에 튜닝하기도 간편하고 호환되는 옵션들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샌드바이퍼는 캐리옵틱 디비전으로 쓸 때 옵틱이 낮아서 어색한 부분이 거의 없고 아이언사이트만큼 옵틱이 내려가기 때문에 적응하기도 더 빠를 것 같아요. 룩 자체도 나쁘지 않고 도장면도 꽤 튼튼한 편이어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매치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작동성도 꽤 괜찮은 편이고 조금만 손보면 집탄도 굉장히 좋아서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아미 아마먼트사의 R615D 샌드바이퍼를 살펴보았습니다. 탈한 최신 제품인 샌드바이퍼를 재현한 유일한 에어소프트건인 것도 있지만 이제 하이카파 제품군에서는 특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미 제품이 가장 선두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후 출시하는 핏바이퍼도 조닉4 개봉에 맞춰서 상당히 인기를 끌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이 제품의 해외 판매 금액은 150불 정도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검증한 아미사의 다른 모델들과 함께
함께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예상이 되고 해외 판매가에 핸들링 비용과 스틸 해머와 스틸 시어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가를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매 전이신 분들은 저희가 수입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자, 금액 이 정도면 어때? 조금만 더 낮췄으면 좋겠는데.